일본이 한국에게 지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 일본 JB프레스의 말입니다. 기사는 OECD가 3년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와 GDP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면서 관련된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사가 주목한 것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연합의 성장 라인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아시아의 경제 급성장 지역의 교차점에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일본을 추월하고 있고 그 열쇠는 ICT, 곧 정보통신기술이며 그 이유는 한국 사회에 이런 ICT가 정착한 점과 관련 인재들이 정착한 점이라 설명하면서 대유행 위기와 대유행 이후 상황으로 인해 그 가능성은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낙후된 정보통신은 그 기술 자체도 뒤처져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도 빈약하고 결정적으로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한국에 미치지 못하기에 이제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기사는 설명하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인프라와 교육에 대한 부분은 단기간에 실행되기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언제든 일본과 같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국을 걱정하게 만든 일본 정부의 수장 아베는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목적으로 한국에게 반도체 소재와 관련한 수출 규제를 가했었죠. 허나 지금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일본 기업들이 아베와 자국 일본을 버리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NNA에 따르면 한국에서 현지 생산에 뛰어드는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칸도덴카 공업이 한국에서 생산을 개시한 데 이어 타이오 홀딩스도 이번에 한국에 공장 개설을 발표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또한 기사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 엄격화를 발표한 이후 한국이 반도체 소재 생산 공급망을 국산화하려는 기운이 높아진 것 때문에 한국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는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기사는 이런 공급망의 재편이 반도체 관련 일본 기업들의 새로운 트렌드, 곧 뉴노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타이오 홀딩스의 홍보 담당자는 한일 관계의 악화로 한국으로의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업 지속 계획의 관점에서도 한국 현지 생산이 필요하다 판단된다고 했다는데요. 즉 아베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고 관련된 모든 부분을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이미 시작된 일본 기업들의 한국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아베는 일본 기업들의 본국 회귀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와중에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한국행 러쉬를 하고 있으니 참 난감한 입장일 것 같은데요. 앞서 언급한 기업들 외에도 토소, 아데카와 같은 기업들 역시 한국에서 생산을 시작하여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일본이 명분으로 내세운 사항들을 모두 정비한 다음 현재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는데요. 이렇게 일본 기업의 탈일본, 한국 진출 이슈가 계속 본격화된다면 지지율 급락으로 허덕이고 있는 아베에게 직간접적으로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아베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 친아베 성향의 극우 기업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자 일본 내부에서도 무리한 정책이라 비판을 받았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끝끝내 감행했던 것인데요. 설마 한국이 이렇게 잘 대응할 것은 계산에 넣지 못했을 것이고, 그 결과 지금 일본이 자랑하는 첨단 소재 기업들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아베를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오는 상황이 벌어져버린 형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